한국 항공우주인데, 지금 글로벌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 37인데, 어떤 매출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, 5위는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이 상당히 높은 상황들인데, 오히려 지금 주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, 이를 가장 먼저 누가 움직이냐면은, 일단 외국인들이죠. 글로벌 방산주들 쭉 보다 보니까, 방산주 좋아하는 또 섹터나 펀드들도 있을 거 네. 아닙니까? 근데 쭉 보다 보니까, 이거 좀 한국의 방산주인데 작년에 턴어라운드 했잖아. 근데 실적 괜찮은데 이거 왜 이렇게 싸?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매수하다 보니까 지금 기조를 보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꾸준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고 외국인이 있고요. 꽤 오랫동안 사오고 있었네요. 네, 아마 그럴 가능성이 더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. 왜냐면은 지금 주가를 좀 장기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제 여기입니다. 지금 저점대에서 한 3만 원대 부근에서 올라온 한30% 올라온 정도인데, 네. 지금 실적 동향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실적 동향 같은 경우 연간 기조로 보게 되면은 사고 쳤던 게 2017년도죠. 그래서 실적 관련된 부분을 다 반영하고 작년에 턴어라운드 되고, 그리고 올해는 약한 2,200억대. 그러니까 즉 가장 실적이 좋았다고 하는 2015년도 2,500억대 순익 나왔던 부분들까지 보게 되면은 그때는 10만 원이었습니다, 주가가. 근데 지금 4만 원대. 그러면 너무 주가가 과도하게 예. 반영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돌아와야죠. 외국인 입장 쪽에서는 바겐 세일 이런 느낌이죠. 네, 그러다 영어로 해야 되니까 오 마이 갓, I have to buy 이런 쪽이겠죠. 네,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적어도 그러면 하락했던 거에 흐름들로 봤을 때는 한 5만 원대까지는 가는 것도 맞지 않느냐. 외국인들 매수 꾸준히 들어오게 되면 이런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한국 항공우주를 중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. 이런 쪽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